안녕하세요. 헛대시의 취미생활 어쿠스틱 기타 리뷰 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춘천 어쿠스틱 마트와 함께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엘 루시어라는 기타입니다. 저도 좀 다소 생소한 회사이긴 한데 이번에 또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LESMH 모델입니다. 스펙은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판과 후판은 마호가니로 되어 있습니다. 올 솔리드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소 좀 독특한 외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운드 홀이 일반적으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맥퍼슨 기타 같이 약간 옆쪽으로 되어 있는 사운드 홀,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타코마 기타 같이 그런 쪽 약간 위쪽에 위치한 사운드 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커시브 연주 주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맥퍼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퍼커시브 연주를 할 때 이 손이 닿는 부분이 사운드 홀이 있어서 좀 다소 불편했는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위쪽에 사운드 홀을 위치하고 있어 갖고 퍼커시브 할 때도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이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릿지는 로즈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릿지에 엣지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메이플 나무로 추정이 됩니다. 멋스럽게 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모양은 언밸런스 브릿지로 저음 쪽은 약간 얇고 고음 쪽은 이렇게 두꺼운 형태. 맥퍼슨 기타 같은 데서도 좀 자주 보이는 그런 언밸런스 브릿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들은 보통 이제 많은 기타에 본 새들이 장착되는데 이 기타는 고밀도 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밀도가 높게 그리고 잘 가공된 느낌이 보여지는 그런 새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돈 주고 따로 악기점 같은 데서 고밀도 본 새들을 가공받았을 때 그런 새들과 같은 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브릿지 핀은 에보니 브릿지 핀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재질 또한 로즈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독특하게 지판이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은 아마 프렛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총 22프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접합은 14프렛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레이는 따로 장식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렛 재질이 스테인레스 프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렛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스테인레스 프렛이 더 마모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좀 소리가 고음에 쨍쨍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주긴 합니다. 보통 스테인레스 프렛은 일렉기타에서 많이들 사용하긴 하는데 뭐 종종 따로 어쿠스틱 기타에도 스테인레스 프렛을 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약간 이제 소리가 일반적인 프렛과는 좀 더 쨍한 그런 느낌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사운드 홀이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아래로는 브래싱이 지나가진 않고 그냥 상판 상목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잘못하면 좀 부러지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사운드 홀 쪽은 한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판으로 이렇게 겹으로 붙여져서 좀 더 보강 목을 덧대어져 갖고 강도를 올렸습니다. 사운드 포트 안쪽으로 보면은 이중으로 나무가 보강 목이 덧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클래식 기타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 사운드 홀 쪽에 보강 목을 많이 대는데 이 기타 또한 마찬가지로 사운드 홀 쪽은 더 보강 목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라인을 봐도 나무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타는 사운드 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달 형식의 사운드 포트가 되어 있어서 연주자들이 직접 사운드 모니터링 할 때 조금 더 수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인딩은 우드 바인딩으로 상판과 후판에 모두
우드 바인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 디자인은 마틴처럼 깍두기 헤드긴 하지만 이렇게 살짝 깎여서 좀 더 디자인을 신선하게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러스로드가 이 기타는 헤드 쪽으로 되어 있고 트러스로드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러스로드 커버는 우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너트 또한 새들과 마찬가지로 고밀도 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트의 너비는 45mm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오픈형 빈티지 헤드머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별도로 헤드머신 회사는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 엘루시어 회사의 자체적인 헤드머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넥과 헤드 부분에는 보강목으로 이렇게 이중턱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디 모양이 좀 다소 독특하게 생겼다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인 테일러 314C 바디랑 한번 바디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G-바디보다는 훨씬 더 큰, 약간 전보 쪽에 가까운 좀 큰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 두께는 좀 그렇게 차이가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짝 더 엉덩이 쪽이나 이런 쪽이 두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G-바디 모델이면 아마 이 테일러의 14바디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엘루시어 기타의 특징 중 하나가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픽업은 이 회사의 자체적인 픽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홀 안쪽에 보면은 세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맨 위쪽이 마이크, 그리고 피에조 조정, 그리고 볼륨 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픽업은 마이크와 볼륨 두 가지를 블렌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이 조절하는 노브 쪽에 작은 마이크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많이 쓰이는 9V 배터리가 아니고 코인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앰프 케이블 연결하는 구멍과 그리고 스트랩을 멜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따로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운드 샘플입니다. 미안. 쏘리.